청년들이 일당을 적거든요. 이제 뭐, 이제 그 이북에 이제 가족분한테 듣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북에도 가족이 있고, 이제 한국에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조청년에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청년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뭐, 꼬리, 땅꼬리.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는데요. 그, 저기, 의정부 있는데도 땅꼬리 났어요. 그럼 옛날에 났죠. 의정부에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얘기가 지나갔어요. 그럼 어디 또, 뭐, 어디, 그, 저, 강원도 어디 또 한 군데 또, 그, 뭐, 집에서 난 것도 한 군데 났다고, 땅꼬리, 뭐, 하여튼 한국을 뜯는 게, 그, 저기, 뭐로, 그거, 저걸, 거짓말도 나는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기, 뭐로, 그거, 저, 문산에서 어디서 틀어가지고, 어디까지 뭐, 우리, 그, 어디까지 뭐, 그거, 어디로 뭐, 그, 어디까지 뭐, 틀어가지고 왔는데도 한국 사람 그 모르고 있다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눈도 밝히지도 않고, 그, 언론도 그, 많이 안 들리는가 봐, 이게 다 골랐는가. 예, 예, 다 그냥 뭐, 아니라고, 거, 저기, 외면하고 그러고 있어요. 땅굴이 지금 인천, 뭐, 안성, 경기도, 그, 또 저기, 그, 충청도, 부산, 여기까지 다 내려갔는데요? 그, 진짜 안성, 참, 안성에 것들 빼는 거, 그, 저기, 그, 들는데, 그, 조충현 오빠의 자손들이, 그, 거기에 땅굴을 들고 가면, 그, 굴 안에서 죽는데요. 그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몇십 년 될지도 모르고, 배탈 못 보고 산대요. 그 땅굴 들고, 들고면은, 그 안에서, 그 안성이라 그들 안성으로 들는데, 그만 다 들고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조청년 중에서? 예, 예. 그 소리는 연극이 들었어요, 그거요. 안성.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그 조청년 오빠가 얘기했어요. 아, 조청년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조청년은 북한에 있는 누가 그 친척이 가족 조청년에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그 저 누나의 아들이 그 땅굴 그 안성 그 다 들고 왔다 갔다 그 옮겨 빠져나왔다 하는데 다 성공을 했대요. 안성은 아, 그래요? 그게 몇 년도에 들으신 거예요? 지금 뭐 나는 어제 아들이 들었을 거예요. 몰라요. 하나도 한국에, 기자님 나는 한국에 모르고 뭐 한국에 가서 얼마 있지도 안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요. 이런 걸요. 아, 그 어제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오늘이 2019년 12월 13일인가 그렇죠? 예. 13일이니까 어제 그저께면 12월 11일 쯤에 이렇게 들으셨는데, 최근에 들은 거네, 그게.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들보가 성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내 누나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 그, 땅굴을 뚫고 나왔는 사람들이, 조선적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호적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땅굴을 팠던 사람들이 조선적으로 위장해가지고 일본으로 간다? 예, 일본으로요. 일본으로 해서 막 사방을 댕기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북한에서 땅굴에 한번 투입이 되면은 거의 100명이 투입이 되면은 한 뭐 10명 채 남짓 살아서 살아서 남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다 땅굴 파다가 죽거든요. 다 그 안에서 죽어본대요. 예, 예. 그거를 예전에 다 죽어보는데 그 사람은 성공을 했답니다. 아, 그 사람은 살아서 나왔군요. 예, 나왔대요. 아, 천만다행이네요. 보통 다 살아나가지고 자수를 하려고 갈게 안 되고 죽인다고 갈까봐 가호들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친척을 만났어요. 조청년을 통해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들었다는 땅굴 소식은 처음 있었던 새로운 증언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안성에서 있었던 땅굴 제보 영상 두 편이 있었지만 제보자에게 협박성 전화가 있은 후
두려워한 제보자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땅굴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는 동안 북한의 땅굴은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 깊숙이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고 이제나 저제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을 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땅굴의 출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어디로 튀어나올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에도 늦었는데 좌익이나 우익이나 시위하는 데만 몰두해 있는 동안 북한은 더욱 완벽한 땅굴 도발을 준비하고 있게 될 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은 물론 함께 살아야 할 길을 속히 찾아내야만 합니다. 땅굴을 외쳐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며 주변의 수상한 징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피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여러 유튜브들과 언론, 정치인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해.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